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다육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늘 잎을 떼어내서 잎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의 잎을 떼어줄 때는 잎끝의 생장점이 잘리지 않도록 떼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잎끝을 잡고 좌우로 살짝살짝 비틀어서 잎을 떼어줍니다. 잎을 떼어줄 때 위아래로도 살짝 움직여주는데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게 되면 떼어내는 도중에 잎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연봉 다육식물의 잎들을 모두 떼어주었고요. 두 번째 방울복란의 잎도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의 잎이 플라스틱 화분에 걸려서 잎을 떼기가 어려워서 화분에 꺼내서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울복란은 잎이 도톰하고 목대와 연결 부분이 두꺼워서 잘 떼어지지가 않는데요. 잘못 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잎끝이 찢어져서 생장점이 잘려지게 됩니다. 생장점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잎을 뗀 끝부분의 가운데를 보시면 짙은 흰색의 생장점을 볼수 있습니다. 생장점이 잘라지게 되면 잎꽂이를 하였을 때 뿌리가 나오지 않고 잎이 점점 말라가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육식물의 잎을 떼기가 어려운 경우 목대 손상이 가더라도 커터칼로 목대 일부분과 함께 잎을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잎꽂이를 할때 생장점이 살아있고 같이 잘라준 목대 일부분은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단 목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쁠 땐 다육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다육식물 잎을 떼어주었는데요. 떼어준 잎들은 방 그늘에 두어서 2, 3주 뒤에 뿌리가 나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